서부경남 지역 삼천포 화력과 하동 화력이 정부 정책에 따라 폐쇄 수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폐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에 따른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경남도가 방위 산업을 핏두로 동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세일즈에 나섭니다. 카이는 KF-50과 KF-21 등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를 이집트 에어쇼에서 선보이며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남해안 바닷물 온도가 내려가는 추세지만 고수온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여전합니다. 조피볼랑 양식장 등 큰 피해를 입은 어가들은 폐사체 처리를 비롯한 피해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가 7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선 진주형 창업허브 조성과 행정조직 개편 등을 골자로 한 5분 발언이 이어지면서 집행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사천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학생 뮤지컬단이 사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시인 박재삼의 일생을 뮤지컬로 조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들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삼천포 화력과 하동 화력 발전소가 폐쇄 수순을 받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시설이 폐쇄된다는 점에서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지난 1983년 1호기 준공을 시작으로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가동해왔던 삼천포 발전본부.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로 노후 발전소는 폐쇄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제9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삼천포 화력의 1, 2호기는 지난 2021년 폐쇄됐고 순차적으로 3에서 6호기는 2028년까지 폐쇄될 예정. 그중 3, 4호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LNG 발전소가 경남 고성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1, 2호기 준공을 시작으로 발전 설비를 늘려온 하동 화력도 마찬가지. 다만 하동 빚드림 본부의 LNG 전환은 조금 다른 국면을 맞았습니다. LNG 터미널을 지으려던 대송산단의 업종 변경 신청을 산자부에서 보류 결정을 내린 것. 환경단체들은 남부발전의 하동 LNG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경남 도내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 전체에 대한 조기 폐쇄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용률도 줄어드는 데다 폐쇄를 앞둔 상황에서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삭감되고 있다는 것. 특히 환경적으로 또 건강상으로도 피해를 입어온 지역민을 위해 최대한 빠른 폐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후위기, 그다음 환경재난의 시대에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가지고 기후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석탄발전소를 가능한 빨리. 다만 정부의 계획대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순차 폐쇄가 이루어져도 지역민들은 고민이 깊습니다. 수십 년간 고용을 맡아오던 큰 기업이 사라진다는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올라오는 것.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발전소 폐쇄를 앞둔 현 시점에서부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비정규직 직원, 협력업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고용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용에 대한 문제를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발전은 물론 지역의 고용도 맡아온 대형 발전소들이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체에너지 확대 방안과 함께 지역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할 시점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투기가 유럽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카이가 개발해 폴란드에 수출한 FA-50 이야기인데요.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와 중동시장 개척에도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국내 항공기 완제품의 첫 유럽 시장 진출 무대가 된 폴란드. 지난 2022년 카이와 4조 2천억 원 규모 FA-50 48대를 계약한 대표적인 방산산업 고객입니다. FA-50 GF 12대는 지난해 인도를 마쳤으며 나머지 개량형 36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납품이 이뤄집니다.
현재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서 FA-50을 운영 중인데 카이 기지 사무소가 현지에서 후속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FA-50 교관 조종사 두 분이 지금 민스크 기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민스크 기지의 조종사들 그 교육과 비행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 방산 협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인 만큼 동유럽 순방길에 올랐던 경남 대표단도 민스크 공군기지에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기지 내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고 카이 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원활한 항공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조종사 훈련 문제하고 또 이 전투기를 현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지원 문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가 이 앞으로 이 폴란드에 대한 기술 지원 조종사 훈련 관계를 할 때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할 생각입니다. 한편 폴란드 수출로 유럽 시장을 공략한 카이는 또 다른 대륙 개척에도 팔을 걷었습니다. 약 80여 개국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이집트 에어쇼에서 FA-50과 KF-21,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 등을 선보이며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선 겁니다. 카이는 에어쇼 기간 대규모 고등 훈련기 사업을 추진 중인 이집트와 계약을 맺기 위해 국방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FA-50을 통해 유럽에 진출한 카이,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까지 도전장을 내밀며 방위산업 입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경남 제조 방산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동유럽 순방에 나선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폴란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박 지사는 폴란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경남 방산기업 전시관에 찾은 안제이 세바시친 두다 폴란드 대통령에게 경남 방위산업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또 전시회에서 폴란드 국영민영 방산기업 회장들을 만나 경남도와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한편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는 도내 5개 중소기업과 폴란드와 튀르키예 등 세계 6개 방위산업 기업 간 약 500억 원 규모 수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남해안 바닷물 온도가 내려가는 추세지만 여전히 고온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남해안 고온 피해 규모는 33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는데요. 고온에 취약한 조피볼락 양식이 대부분인 남해군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보상을 위한 제도적 한계도 어민들에게 큰 고충입니다. 김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군 위주면의 한 해안도로가 커다란 수고통 3개가 놓여 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내부엔 물고기 사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한 조피볼락입니다. 수온에 민감한 어종이라 고수온 피해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지난달 16일 경남도 전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된 이후 이번 달 1일 기준 남해군의 고수온 피해 어가는 가두리와 육상 모두 합쳐 45곳. 피해 규모는 94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폐사량은 260만 미에 달합니다. 지난해 60만 미와 비교하면 피해 규모가 훨씬 큰 수준입니다. 남해군의 대표 양식 어종인 조피볼락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고수온 피해 규모는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인한 폭염이 평년 대비 유난히 길었던 올해. 높아진 표층 온도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어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개개인 집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데 10억 이상 된 사람도 다소 많이 생기고 또 그 이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연재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 그래서 그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남해군의 피해 어가 중 고수온 특약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단 두 곳. 보험료만 수천만 원인데다 양식 규모가 작은 어가의 경우엔 보험비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고수온 피해는 만기와 동시에 사라지는 소멸성 보험형이라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고수온에 대한 부분은 특약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에 있어서는 그 수가가 높다 보니까는 어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높다. 보장성이 아닌 소멸성이다 보니까는 보험을 넣기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다. 적게는 1억, 많게는 10억여 원 수준까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수준은 가구당 5천만 원 한도로 법제화되어 있어 피해 어민들의 속을 달래기엔 역부족입니다. 남해군은 지난해와 달리 폐사체 수거 비용을 전면 지원하고 조속한 어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원금 지급도 추석 전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사체에 대해서 이제 수거 처리하는 비용은 저희가 군에서 지금 행정 지원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 이제 저희가 추석 전에 이제 재난 지원금을 이제 국비 부문에서 지원해서 어업인들에게 최소한 생계를 더 지원할 수 있게. 아직까지 고수온 피해가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시 내동면 주민들이 4일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2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들 시설의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한편 건립안과 관련해 조규일 시장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의 경우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진 가운데 시는 주민 서명과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주시회 의원들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광장 조성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일부 구조물이 진주성을 가리는 등 역사성과 경관 훼손의 우려가 심각하다며 준공 여부에 연연하지 말고 향후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또 폐기물 소각장과 가축 분뇨 처리장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비도덕적 행위라며 보고서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진주대첩광장 주변은 여건 변화로 인해 설계 변경을 추진하게 됐고 그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각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상 입지 선정 절차는 없지만 주민 서명의 개최와 유사시설 견학 등으로 이해와 동의를 구하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시 농민들이 수입쌀 공급 과잉으로 쌀값이 폭락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진주시 농민회는 4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쌀값이 한가마 기준으로 평소 대비 17.5%나 떨어졌는데 그 원인이 연간 국내 생산량의 11%에 달하는 수입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농산물 과잉 수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진주시의회가 7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선 진주형 창업허브 조성과 행정조직 개편, 청소년 흡연 예방 등과 관련한 5분 발언이 잇따랐는데요. 임시회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대 인구는 총 11만 3천여 명. 반면 같은 기간 경남에선 2만 9천여 명이 순유출되는 등 적지 않은 규모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지역 소멸 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진주형 창업 허브를 구축, 창업 생태계를 보다 활성화시키자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윤성관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한 지역 내 창업 지원 시설에 유기적 연결이 필요하며 각종 지원 사업과 장소 대관, 장비 대여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창업 기업과 벤처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등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습니다. 진주형 창업허브란 이름으로 혁신 자산들을 유기적으로 묶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도권 창업 생태계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혁신 자산들이 상호 호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관리 홈페이지를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행정 조직도 이에 발맞춰 효율적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오경훈 의원은 순천, 여수 등 일부 지자체에서 통솔 범위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꾀하기 위해 국장급 기구 추가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사업단을 우주항공혁신국으로 확대하고 문화예술과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로 이원화하는 등 현재의 6개국에서 9개국으로의 확대 개편안 검토를 집행부에 제안했습니다. 현안 사업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국장의 통솔 범위를 넓히고 전문성을 높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현재
6개국 체제에서 3개국을 늘려 9개국 확대 개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은 청소년 흡연 예방과 간접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과태료 규정과 단속, 관련 홍보,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선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중대재해 예방 관련 조례안을 포함한 총 16개 안건이 다뤄질 예정.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인 안락공원과 경남항공 국가산단, 로데오 거리 등 주요 사업 현장 방문도 함께 진행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산청군이 단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산청군은 24억 원에 들여 단계 전통시장 장옥 6동과 아케이드 2동, 32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40년이 넘은 단계시장의 노후 장옥과 협소한 주차공간 개선을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함양군이 행정안전부에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43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병곡면 가촌, 송평, 휴촌, 덕평마을 등 가촌지구 일원은 집중호우 시 침수와 산사태, 하천재방 유실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입니다. 사업 선정으로 가촌지구는 오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하천 2.8km, 교량 재가설 6개소, 산사태 위험지역 4개소 정비 등 재해 예방 사업이 진행되며 군은 올해 군비를 우선 투입해 실시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서정 시인으로 불리는 박재삼 시인은 삼천포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작품 곳곳에서 향토적 표현을 엿볼 수 있는데요.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학생 뮤지컬단이 시인의 성장 과정을 공연한다고 합니다. 정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천포 노상공원 일대를 배경으로 한 무대. 해방을 맞은 팔포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향토적 표현이 많은 박재삼 시인의 작품처럼 공연에서도 사투리를 살려 유대감을 더했습니다. 팔포마을에서 자란 박재삼 시인의 이야기에 가상의 인물을 더한 창작 뮤지컬 추억에서입니다. 지역의 인물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 학생들은 자긍심을 가집니다. 저 노상공원에 올라가서 박재삼이 쓴 한 시가 있는데 이번 공연을 하면서 그런 시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도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사천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사천학생 뮤지컬단은 2013년 창단 이후 지역을 소재로 한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재삼 시인의 일생을 다룬 작품이 많지 않았기에 어린 시절의 박재삼 스토리는 사천학생 뮤지컬단의 뮤지컬 작품으로 탄생하기에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보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억에서는 단원들이 지난 3월부터 준비한 무대로 삼천포 소년 박재삼이 시인이 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지역 시인을 친근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시인의 첫사랑 이야기도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대라든지 배경은 박재삼 시인의 팔포 마을을 주 배경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노산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창시대의 그 학교 이런 부분들은 또 이동형 그런 무대 전환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연출을 하였습니다. 1940-50년대 삼천포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뮤지컬 추억에서는 오는 5일과 6일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SCS 정성입니다. 사천시가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베트남 디지털 방송협회와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합니다. 이번 팸투어는 주요 관광 코스인 항공우주박물관과 사천 바다 케이블카 등을 방문해 사천의 해양 관광과 우주 항공 도시 면모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외에도 달의 와인 조교, 딸기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됩니다. 시는 이번 팸투어를 시작으로 베트남 방송국과 사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홍보해 2025년 사천 방문의 해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체부가 최근 논란이 된 보물섬 남해FC 기숙사 사업과 관련해
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서천호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2일 학생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대책안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합숙 훈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해 FC 클럽하우스 사업은 클럽 소속 학생 선수들의 숙식과 교육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진행됐지만 상시 합숙 훈련 제한을 권고하는 학생체육진흥법에 막혀 추진에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어머니 4일 중소벤처기업 약 100개사가 참여한 인도진출 전략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인도시장 현황과 인도표준원 제품 인증 설명 등이 공유됐습니다. 또 전문가 초청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 컨설팅과 해외 인증 노하우 등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인재개발원이 고용노동부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자율공동훈련센터 선정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서 상위 30% 이내 모범기관에 포함돼야 하며 선정 시 사업 운영 자율성이 확보됩니다. 승강기 인력 양성기관인 승강기 인재개발원은 앞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동군이 청정수소국제포럼에 참가해 갈사산단과 대송산단 홍보에 나섰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5일까지 진행되는 국제포럼에 참가한 하동군은 갈사산단과 대송산단의 입지 여건과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또 맞춤형 투자 상담을 추진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산천군 먹거리 생산자회가 지난 3일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9월 준공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먹거리 생산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시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생산자회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교육을 이수하고 참여를 희망한 18개 농가를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하영재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6,350만 원, 200만 원 몰수 명령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판결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차하시면 세차 효과가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음식 위생에 부주의해질 수 있으니 조리시설 청결과 식품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여전히 30도를 웃돌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20도, 함양 1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0도에서 3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제주는 오후에 비 소식이 있고 세종도 오후부터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4도, 세종 21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습니다. 물결과 바람도 모두 잔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21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하늘에 구름 조금 있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쭉 맑은 하늘 보이다 오후부터 흐려지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다시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더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온습도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